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돌입한 오늘부터 대형 정유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주유소를 찾는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날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유류세를 15% 낮췄습니다. 직영 주유소들은 이날부터 당장 세율 인하분을 100% 가격에 반영해 기름값을 인하했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자영 주유소는 전날까지 높은 가격으로 공급받은 석유 제품을 소진한 뒤 가격 인하에 나섭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인근 직영 주유소나 기름값이 저렴한 자영 주유소를 검색하려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몰려들며 오피넷 홈페이지 접속이 한때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날 아침부터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 상위권에 오피넷과 주유소, 유류세 인하 등 관련 검색어가 다수 올랐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네티즌들은 기름값이 1,500원대인 주유소는 상상 속에서만 볼수 있느냐, 우리 동네 주유소는 재고를 핑계로 기름값을 10원밖에 안 내렸다는 등의 반응도 보였습니다.